1년 전 오늘 날짜 영상 보며 1년 후 바오세미 농어는 어떻게 변했나 하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변한 건 하나도 없고요. 지금 이 순간에는 이렇게 분홍 예쁜 금낭아꽃이 방울방울방울 다 꽃피어 있습니다. 비가 내리니 여기가 엄청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올해는 흰 금낭아도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. 그리고 복수초꽃은 이렇게 씨앗으로 변해갖고 있고요. 1년 전 영상 신랑이 찍는 거하고 내가 찍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? 1년 전에는 부활절 주일날이었습니다. 오늘 4월 12일이 오늘은 어레일입니다. 2021년은 어레일입니다. 무스카리 꽃이 제법 엄청 더 예쁘게 싹이 났습니다. 그리고 작약꽃은 함박꽃은 이렇게 몽어리 꽃몽어리가 맺혀 있습니다. 1년 전하고 완전히 거의 똑같은데요. 숫자만 더 많아졌습니다. 그리고 토종백합은 이렇게 쑥쑥 요게 우리 집에는 토종백합이랑요. 유럽나리도 꽃망울이 맺혔습니다. 엄청도 많이 있는데요. 지금 한참 예쁘게 필라. 그리고 더덕은 줄뛰기를 해줬더니 엄청도 줄을 타고 쑥쑥쑥 줄 타고 쑥쑥쑥쑥 잘 올라갑니다. 요게 내가 다 줄을 이렇게 말뚝 박아서 지지대를 해줘가지고 더덕을 올려주고 있는 거랍니다. 완전 우리 집에는 더덕 작품이랍니다. 그리고 목단꽃은 이제 몽어리 다 조금 있으면 필것 같습니다. 수선화꽃은 피고지고 하면서 지금도 예쁘게 이렇게 피어 있고요. 클레마티스는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클레마티스도 몽어리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있답니다. 이게 클레마티스입니다. 다 몽어리 꽃피면은 수백 송이가 아마도 필 겁니다.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우리 언덕은에는 다 초록이로다가 바뀌었습니다. 비가 내리니 400송이 넘게 심어 놓은 튤립은 이렇게 몽우리로다가 활짝 핀 건데 햇빛 보면 활짝 피고 햇빛 없으면 몽우리가 된답니다. 개나리꽃은 아직도 노랗게 피어 있고요. 작약은 요게 이렇게 꽃몽우리를 맺히고 있답니다. 명이나물은 꽃을 보려고 하고 매화꽃은 예쁘게 송이 예쁘게 피었습니다. 어제 심어놓은 양상추랑 비트랑 쑥갓이랑은 잘 비가 와서 잘살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핸드폰으로다가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달린가? 여기가 오이 100개 심을 심어놓을 자리인데요. 말뚝 한 거는 오이는 쑥쑥 자라가지고 지금 심어야지 되는데 냉해 입을까 봐서 아직 심지를 못하고 있답니다.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비가 내리니까 엄청도 좋아요. 할미꽃도 물을 안 줘서 이렇게 요게 거의 2000개 정도 모종 세어보면은 화분 되는 건데요. 잘비 맞으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. 내가 하우스에서 꽃모종을 다비 맞추려고 이렇게 내놨습니다. 별의별 거가 다 있는데요. 요거 씨앗 모종은 1년에 내가 씨앗으로다가 한 10만 원 넘게 구입을 해가지고 내가 직접 뿌려가지고 심는 거랍니다. 울타리 콩서부터 호랑이 콩서부터 다할리아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쭉 해가지고요. 그리고 이쪽에도 화분을 밖에다가 내놨는데요. 쭉 해가지고
튤립 구경하세요. 여기 올해 400송이 집에 있어도 내가 만원어치를 사가지고 이렇게 예쁜 여러 개 피는 꽃대 하나에서 여러 개 피는 튤립이랍니다. 그래서 예뻐요. 그리고 매발톱꽃도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. 이제 무늬둥굴레는 쑥쑥 자랐고요. 이게 무늬둥굴레랍니다. 조금 있으면 엄청 더 예쁘게. 할미꽃은 이쪽에도 제가 해놨고요. 드디어 우리 집에 철쭉이 하나 둘 피기 시작하더니 다필것 같습니다. 명자나무랑 찍으면서 이쪽에 내가 무정을 이렇게 쫙 심어놨습니다. 여기에 수레고카도 이렇게 하단에다가 심어놨고요. 그 다음에 모듬 꽃들 심어놨고요. 비 맞히려고. 이쪽에 비비추, 무늬 비비추는 싹이 엄청도 많이 나왔습니다. 수국이랑 무늬 비비추는 이쪽이 수국하고 무늬 비비추 단지인데요. 엄청도 싹이 예쁘게 나와가지고요. 이거 모종 한 5개에서 10개만 사다가 심으면은 20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많이나 퍼진답니다. 요게 다 우리 집에는 모종을 사서 직접 키우는 거랍니다. 그래서 거의가 다, 파풀떼기 꽃은 이제 다 활짝 피었습니다. 우리 집 파풀떼기 팍팩이 꽃이랍니다. 이게 송이송이송이 팍 있어가지고 팍팩이꽃, 파풀떼기꽃이라고 그러는 거랍니다. 활짝 꼭 파풀떼기 같아요. 엄청도 예쁘게 피었습니다. 명자나무는 이쪽에도 있는데요. 이쪽에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. 명자나무 숫자 세어보면 30개. 자꾸만 분양은 신랑이 하는 거고요. 7분 영상이라 얼른 끊어야지 돼요. 이 가스는 8분만 지나면은 영상이 안 올라가가지고 내가 그냥 영상 찍다가 꺼야지 된답니다. 그래서 부지런히 한 바퀴 도는데 하우스에는 가지도 못하고 여기에 줄 타고 더더기 올라가라고 해놨고요. 성모님, 저좀 쳐다보세요. 철가 인증샷 하면서 성모님 앞에 튤립 보여드릴게요. 7분 51초 영상입니다. 이제 제법 튤립이 쫙 꽃폈습니다. 그리고 철쭉도 쫙 꽃피기 시작하였습니다. 이쪽에 수선화랑 튤립이랑 쭉 심어놓은 자리인데요. 엄청도 예뻐요.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답니다. 오늘의 영상 끝! 8분 30초 영상으로 찍어야지 카스에 올라가서 제가 영상 찍다가 끝합니다. 오늘입니다.